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1919년 3월 1일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당당하게 외쳐진 독립선언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가치를 세웠던 그날의 외침이 강북구에서 재현됐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외침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3.1 독립운동의 출발지인 봉황각. 민족 독립의 뜻을 굳건하게 세웠던 의암 손병희 선생의 의지가 105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신분과 나이, 종교와 성별을 초월한 그날의 외침은 일제의 어떠한 압제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의 굳건한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렸으며 그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성지에 내걸린 수백 개의 태극기. 그 속에서 독립의 외침을 재현한 지역민들은 순백의 옷으로 하나됨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그날의 선언은 이렇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000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뮤지컬 영웅의 갈라 콘서트로 3.1 독립운동 당시의 열기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독립운동가 의상체험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3.1 독립운동의 뜻을 짚어볼 수 있게 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